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칼라 내비게이터 7에 대한 강좌를 시작할까 합니다. 칼라 내비게이터 7은 에이조에서 만든 칼라 그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키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녹여온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버전 7으로 거듭나면서 훨씬 더 다양하고 정리된 기술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찾게 되는데요. 칼라 내비게이터 7은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칼라 내비게이터 6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강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강좌는요, 여러 편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칼라 내비게이터 7 사용하는 방법, 인스톨하고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기능들을 아마 단편단편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진행하게 되는 내용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한글화가 진행이 되세요. 한글까지도 완벽하게 잘 임포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글화 시키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 첫 번째로 잡는 과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니터는 칼라엣지 시리즈고요. CS급 시리즈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오늘 사용할 거는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i1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보죠. 화면이 너무 크네요. 좀 줄이고. 네. 저희 CG코리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고객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에 칼라 내비게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칼라 내비게이터 다운로드를 눌러주십시오. 이러면 AJO 사이트로 넘어가요. AJO에서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프로그램들이 여기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랭귀지 팩이에요. 한글화 작업을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요 한글 팩을 다운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zip 파일이 있죠. 그래서 zip 파일을 다운받을 거예요. 이 zip 파일은 압축을 풀 필요는 없습니다. zip 파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압축은 풀지 말고 다운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 내비게이터 7, 칼라 내비게이터 7 중에서도 어떤 모니터인지, 그 다음에 어떤 운영체제인지에 따라서 받는 프로그램들이 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윈도우즈 10으로 할 거니까 윈도우즈 10용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받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보면, 다운이 완료가 되면 실행을 시켜서 한번 프로그램을 깔아보도록 하죠. 다운로드 폴더로 가세요. 다운로드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CN7, 그 다음에 코리안, 요 코리안이라고 써있는 게 바로 그 한글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스톨을 먼저 해보자고요. 그래서 칼라 내비게이터 인스톨은 일반 프로그램 까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내용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몇 번 누르시면 인스톨이 시작됩니다. 그럼 인스톨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라 내비게이터 7을 한번 깔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까시고요. 이렇게 까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칼라 내비게이터 7의 아이콘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실행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건 때때로 아까 그 선택 메뉴에 있었는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으면 좀 편해요. 칼라 내비게이터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두시거나
아니면 요거 자체가 인스톨이 완료가 되고 실행이 되면 여기 덕에 요렇게 컬러 내비게이터 7이라고 해서 요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비 모양, 요 나비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나비 모양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모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컬러 내비게이터, 요게 실제로 컬러 내비게이터 7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는 환경 설정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요게 컬러 내비게이터 7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모니터를 변경하시면 변경하는 대로 그 모드가 적용돼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영문으로 돼 있죠. 우리 한글팩을 다운 받았어요. 그래서 한글팩을 한번 실행시켜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퍼런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랭귀지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랭귀지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영어, 독일어, 일본어 있는데요. 여기다 한국어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추가한다. 그리고 그 언어는 어디냐면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코리안 압축 상태 그대로 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맨 위로 올라오면 한국어로 표시되고요. 아니면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를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독일어 하고 싶다 그러면 독일어를 위로 올리시면 되고, 지금 한국어로 할 거니까 한국어를 위로 올려서 실행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맨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닫고 요 화면도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프로그램 종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실행만 시켜주시면 이제 모든 메뉴들이 한글로 변경돼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컬러 내비게이터를 깔고 한글팩을 까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처음에 구매하시면 지금 제 모니터는 여기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쪽이 회색으로 표시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칼리브레이션을 잡은 적 없는 모니터는 이쪽이 회색으로 표시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잡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실 거예요. 만약 에이저 모니터를 구매하셔서 처음 쓰시는 사용자라면 반드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드 중에서 sRGB나 어도비 RGB가 있으시면 요걸 쓰시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요거에 대한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 주시고요. 이네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윈도우 이 컬러 내비게이터 7에서 바뀐 건데요. 하나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그 잡아준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나머지는 다 설정이 돼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은 한 번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보정을 눌러서 칼리브레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 측정 장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측정 장비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장비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모니터라면 측정 장비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장비를 한번 연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설정을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놔두고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센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돌려서 정확한 위치에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센서가 표시한 곳에 올라가도록 요걸 늘어뜨려서 한번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잡히셨으면요. 요 모니터를 살짝 돌릴게요. 그래서, 모니터가 살짝 들려서, 요렇게 들려서, 센서가 화면과 밀착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진행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과정은요, 뭐, 좀, 뭐, 복잡해 보이고 뭘 붙이고 막 이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단순한 원리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칼라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가 그 표시된 값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야. 그럼 빨간색인데 읽었을 때 얼마나 빨간색인지를 측정하고요. 파란색이야. 그럼 얼마나 파란색인지를 측정해서 그걸 토대로 색깔이 얼마만큼 틀어졌다. 원래대로 색은 이게 기준값인데 이 기준값에서 얼마만큼 쉬프트가 일어났다. 그걸 감안해서 뭐 보정을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뭐 복잡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놓으면 알아서 계산한 값을 토대로 해서 보정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되면요, 완성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 의해서 sRGB, Adobe RGB, 뭐 페이퍼 모드, 커스텀 세팅 미리 잡아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셋업이 끝나요. 그러면 이걸 누르는 그 순간 그색 공간에 맞게 색깔이 바로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거 없고요. 인스톨하시고 한글화 하시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 한 번만 돌려주시면 여러분의 모니터는 가장 완벽한 색깔을 보여주도록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면요. 제가 sRGB 하면 이쪽에 정보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밝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조정 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보정이 실행될 때까지 200시간이 남았습니다. 모니터 사용 시간 기준으로 200시간이 남았습니다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에이저 모니터는 모니터 자체가 사용 시간을 계속 카운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 이 모니터를 켜서 쓰고 있는지가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리브레이션을 좀 전에 방금 잡았죠. 그 다음번에 200시간 후에는 다시 한번 색보정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사용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0시간이 지나면 모니터의 색깔에 쉬프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측정해서 원래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측정한 요 값과 동일한 값으로 보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정한 날짜랑 그 다음에 다음 보정할 때까지 200시간이 남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요렇게까지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이조 모니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요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칼라 내비게이터 7을 처음 구매하셔서 인스톨하시고 한글팩 깔고 칼리브레이션 잡는 거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